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서는 한편 지지 호소문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에게 읍소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는 막판까지 네거티브전이 치열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오늘 문 대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경선 중 송재호 의원과의 통화 녹음 공개와 관련된 것으로 고 후보는 통화 녹음 공개 경위와 사과 등을 촉구했지만 반성이나 책임지지 않아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도 고광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고광철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 문화 개선 차원에서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김승욱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정치, 다양성과 공존의 정치를 통해 활력 있는 민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앞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진실된 일꾼인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소 근처에 체증이 가능한 차량과 인원 배치를 마쳤다며 돈봉투 살포와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오늘 오전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 죽도록 일하고 싶다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 후보는 서귀포를 살릴 마지막 기회는 정치 교체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출발점에 반드시 자신을 세워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